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임장호입니다. 16시 한반도 위성 영상입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상남북도와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분석 1기도입니다. 오늘은 약한 기압골에서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당분간 동아시아 상층은 비교적 위도의 평행한 흐름 속에서 온도 이류가 약하겠고 우리나라는 약한 기압능에 들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 분석 1기도입니다. 오늘은 약한 기압골에서 벗어나면서 북서풍이 유입되겠고 점차 건조역에 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압능에 영향을 받겠고 건조역에 들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분석 1기도입니다. 약한 기압골에서 벗어나면서 북서풍이 유입되겠고 점차 건조역에 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압능의 영향을 받겠고 건조역에 들겠습니다. 오늘 내린 비로 대기가 수분한 가운데 밤 사이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이 나타나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